대장하수를 가진 사람들은 이폐로 불려요. 그리고 이하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이하수. 그리고 대장이 처지는데 뭐가 처진 자는? 위가. 위도 처져요. 그 이하수가 왜 됐죠? 많이 먹어서. 그렇죠. 많이 먹어서. 저기 오인자 침례사님, 우리 저 특별히 끝나고 나서 건강 이용권 있죠? 똥책 이용권 세 장만. 좋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 대장하수와 이하수는 똑같이 다시 많이 먹게 되면 이도 처지고 많이 먹게 되면 대장도 처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처지는데 그냥 처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처져요. 어떻게 처진 줄 알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방광끈이 처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줌주머니 있죠? 네. 여기까지 접근하게 되면 방광이 어떻게 될까요? 고통받아요? 아니면 헬렐라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장하수가 되면 누구나 방광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내가 자꾸 내가 잔조증상이 좀 있다, 자꾸 내가 단조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장하수. 대장하수를 가지고 대장하수. 다시 말해서 이쪽에 처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화면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대장하수 얼마나 여러분에게 살을 찌게 하고 그리고 팽만감을 일으키고 또 자궁에 문제를 일으킨지를 그 화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눈을 더 크게 뜨고 눈썹을 더 짙게 풀고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공기압이 굉장히 편안하게 됐죠. 대장하수가 되다 보니까 이쪽 정도에가 뭐가 있냐면 방광이 위치합니다. 여러분 방광을 침 누르니까 어떻게 되겠죠? 잔여증상이 생겨야 생겨요. 조금만 작은 거라도 이뇨작용도 안 되지만 잔여증상이나 빈뇨증상이 생겨요. 그렇다는 거죠. 네. 이렇게 생기는데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성들은 이걸 꼭 이렇게 잘 두더맨매르게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자궁이 굉장히 건강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쪽에는 자궁이 찌그러져 있어요? 안 찌그러져 있어요? 찌그러져 있어요. 자, 이 대장하수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자궁을 침 눌러요? 안 눌러요? 눌러요. 눌러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하냐? 밑이 좀 빠질란다. 나는 처음에 옛날에 할머니가 무슨 소리를 그랬어? 아니야, 밑이 빠질라고 나는 무슨 소리를 그랬어? 밑이 빤다는 거야. 심지어 심한 사람들에게 목탕에서 보면 가끔가다 여자 목탕 가면 보이더라 한 번씩. 이 대장하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기를 가져도 유산이 나요. 산부인과에서는 산부인과 영역만 쳐다보니까 케겔 운동만 뒤지기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똥꼬마 운동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혈행결절 처지했다 보니까 자궁이 압박을 받아 안 받아? 치느라고 막 한 걸 쳐도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산부인과 영역에서는 그 안에만 쳐다보기 때문에 보는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대장하수 때문에 유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부인과에서 내과 영향을 안 봐요. 아니면 애절하게 보고 그걸 쳐다보지 뭐 대장은 쳐다보질 않으니까 알 수가 있다 모른다 이 말이죠. 저는 이걸 21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떤 거냐, 여러분 자궁이 침 눌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그 프로세스를 말씀 들어볼게요. 자 자궁이 찌그린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궁이 수축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궁이 수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모혈관이 수축이 된다, 모혈관이 확장된다. 수축된다. 이쪽에는 대답을 잘하는 사람들과 정상이고 이쪽에 무관이 겹쳐가지고 말도 안 하고 네?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자궁이 수축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모혈관이 수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혈관이 수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수축이 된다는 순환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이야기? 자궁이 차고 냉하다 아니 따뜻하다. 차고 냉하다. 자궁이 차고 냉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냐? 생리통이 무조건 와. 여러분 생리통이 심한 우리 딸들 보면서 걱정만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궁 스스로는 나빠지지 않아요. 이 신이 자궁을 만들 때는 아주 생명을 잉태하는 신신한 기관이기 때문에 자궁 주위에는 지방으로 둘러나 쌓였어. 충격을 받아도 문제가 없게끔. 그런데 딱 이렇게 대장하수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궁의 온도가 차고 내가면서 긴장 모드 들어가죠. 긴장 모드 들어가면 자궁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0.5도 정도 내려갑니다. 그럼 자궁이 차고 냉하다 아니면 따뜻하다? 차고 냉하다. 차고 냉하면 생리라는 것은 언제 잘 터져 나오냐?
온도가 따뜻할 때 잘 터져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온도가 낮잖아요. 나오긴 나오는데 검붉은 색이 나와. 맞아.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나왔기 때문에 검붉은 색일까요? 아니면 하룻밤 자거나 이틀밤 잤기 때문일까요? 하룻밤 이틀밤 자. 그렇죠. 여러분 이 생기 색깔이 광주를 마시는 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구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 전혀 그런 거 없는데. 아, 딸이 그렇다고? 아, 딸이 안 그렇다고? 표정이 정나라해가지고. 눈빛이가 그런 눈치가. 여러분, 밝은 선호색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검붉은 색이 나온다. 그 말은 내가 그 타이밍 때 못 나오고 시간이 지연돼서 나온 거야. 여러분, 혈액이라는 것은 금방 터져나오면 밝은 선호색인데 우리가 피가 나면은 어때요? 색깔이 진해져요? 안 진해져요? 진해져요. 검해지죠? 그러면 그 뭐냐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혈액은 검은특티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 거냐? 자궁 수술은 절대 나빠지지 않는다. 자궁 수술은 나빠지지 않아요. 물론 성적으로 물란하게 지금 여성들은 그런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은 자궁 수술은 절대 나빠지지 않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다 안 받고 있는 거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생리통이 심하다면 자궁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애절하게 생리통이 왜 일어나니 생리통의 약만 숨겨쓰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이 대장 수단 생리당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효율이 없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막 네. 앞에서 뭐라 뭐라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게 왜 위험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임신이 잘 안 돼요. 또 여러분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안 된다고 하면 남자 시약 검사하고 여자 막 이런 걸 검사해가지고 이상이 다 누가 혹시 이상이 좋은데 둘 다 이상이 없는 거 나와. 네. 그 누구 잘못일까요? 의사. 의사 잘못? 다시 물어볼게요. 산부인 봤더니 남자 것도 검사 의사 없고 그럼 여성 것도 검사 이상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누가 문제가 있을까요? 여자. 여자? 애자가. 여자요? 애자예요? 여자. 다른 사람 혼자겠는데. 여자. 여자. 여러분, 씨앗이 아주 못났어도 밭이 좋으면요, 괜찮아요. 그렇지요. 다시 한번 무슨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여러분, 임신 안 된 사람을 조사를 봤더니, 수많은 정자가 막, 어? 이렇게 버터플라이로 막 가고. 딱 들어가 보니까 온도가 차 안 차? 차! 여러분, 온도가 차게 되면, 여러분, 수영선수가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잘해도, 물이 차면 수영이 잘 돼 안 돼. 안 돼! 안 된 것처럼 수많은 정자가 버터플라이 노지라고, 대상 노지라고 가버리면 너무 차다, 이거. 자, 자구 입장에서는 딱 보니까, 정자가 이물질이야 정자물질이야? 아 이물질이야 동종물질이야? 이물질이야 동종물질이야. 왜? 동동조가 나오고 다시 물어볼게요. 자궁장에서는 정자가 이물질이에요 동종물질이에요? 이물질이에요. 이물질이죠? 딱 봤더니 배를 들어봤더니 애들이 올라온 거면 헬렐레하고 다들 정신없고 기운이 없어. 다시 말해서 백혈구에 다 먹힘을 당육시킨점을 여기 난소에서는 막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오지 않아. 그럼 임신이 되는 게 안 되네. 안 되네. 그래서 임신이 안 되네. 산부인과에서는 임신이 안 되는 거 그 안에만 쳐다보기 때문에 모르는데 심지어 이것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을 임신을 많이 시켜줬어. 잘 들어요. 직접 가서 해준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해준 것이 아니라 방법을 해야 돼. 방법을. 잘 들어요. 잘못 들어가지고 성교 쓰는 진짜 성교 하는 거라 그러지 말고 여섯 명 정도의 임신을 시켜줬어. 와. 어떻게 되냐?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겠습니다. 잘 들어요. 자궁을 아주 따뜻하게 해준 거야. 나는 그것을 우리 애기 엄마한테 힌트를 얻었어. 우리 애기 엄마가 아이고 그냥 신혼 시절에 맨날 과외 누르고 생리통으로 빡빡히고 여보 나 오죽했으면 내가 성질 지랄 같은 여자 만나겠다. 건강한 여자.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애기 엄마가 동서집에 진도해가지고 돌을 몇 개 구해갖고 왔더라고. 다섯 개 정도 구해갖고 왔는데 뭘 삶고 있더라고. 삶아가지고 뭔가 가만히 쳐다봤더니 수건을 몇 개 깔고 돌을 딱 올려놓더라고. 찜질. 그래가지고 찜질을 시켰는데
여보, 아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생리통이 좀 많이 개선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내가 차단을 해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 그때 마치 불가마라고 뭐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걸 줬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생리통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단해가지고 아 자궁을 따뜻하게 줬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애기 엄마가 자궁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장이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난 우리 애기 엄마 화장실 가서 어떻게 일을 본지는 관심도 없었어. 알고 봤더니 굉장히 무작위 어렵게 변을 봤다는 거야.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장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 여성의 자궁은 따뜻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제 형체를 보면서 거의 모르겠는 사람 살펴봤더니 자궁 문제가 아니었고 거의 다가 90% 이상이 장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 다시 말해서 무릎이 생기더라 이게. 여러분 자궁이 스트레스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릎이 생겨요. 그런데 자궁에 차고 내가게 되면 무릎이 생기는데, 근데 놀랍게도 무릎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궁이 차고 내가면 습해져요. 여러분 습해져 뭐가 많이 생길까요? 균이 많아져. 여러분 여름에 보면 모기들이 하천 쪽에 모기가 많아요? 아니면 건조한 곳에 모기가 많던가? 그런 것처럼 이 균들은 늪지대를 좋아해요. 그래서 축축하고 척척한 데를 좋아해요. 거기서 많은 알을 까들어요. 그래서 자궁이 차고 냉한 사람이 균이 많아요? 아니면 꼬들꼬들하고 건조한 데서? 그 말이 또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습하면 균이 많아요. 그게 가렵다 이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궁 차고 냉하면 습해지고 습해지면 균이 많은데, 균이 많을 때 뭐가 많이 나온 줄 알아요? 냉대하가 나옵니다. 여러분 냉대하는 뭐냐면 냉은 차가울 냉자예요. 그러니까 냉대하는 사실 나쁜 뜻이 아니에요. 조물주가 뭘 만들었냐면 냉대를 만들었는데, 균이 많으면 우리 자궁 이염이 아니에요? 이염보다 많으니까 이 냉대하는 쓰나비를 만들어서 쓸어버립니다. 이게 냉대하 자체는 잘못한 거예요? 좋은 물질이 나쁜 물질이에요. 좋은 물질인데 냉대가 나온 것은 균이 많기 때문에 안 좋게 인식을 하는데, 그것이 나와서 그것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보호해요. 그런데 냉이 나온다는 것은 균이 많구나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 의사들이 이제 약을 처방하죠. 다시 말해서 자궁이 차고 냉이 나온 것은 스스로 나빠진 거다 아니면 장에 독소였다? 장에 독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좀 힌트가 얻어졌나요? 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걸 차단해가지고 여성들은 저는 체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빨간 팬티를 입으라고 늘 보는 사람마다 빨간 팬티 입었습니까? 입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아직 여전히 검은 팬티를 입고 있다. 서너 동안. 그 사람은 냉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균이 많아가지고 걸음걸일 때 이렇게 해요. 네? 여러분 절대 팬티는 어두운 색깔 입지 마십시오. 네. 실제로 자궁암이라는 유방암 검사를 해봤더니, 제가 사실 옛날부터 떠들어다녔던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6년 전에 속옷을 어떤 옷을 입에 따라서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많이 왔냐 했더니, 그래도 체질 모르고 되게 검정 팬티라든지 진청색 진맘색 입은 사람들 앞에서 되게 자궁암이 많이 오더라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궁은 따뜻한 색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아니면 찬 색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따뜻한 맞아요. 그래서 원적의 색이 들어가는 기능성 옷이라든지 이런 온열감을 일으키는 빨간색이나 핑크색이나 노란색이 좋아요. 다음 주에 다 검사할 테니까 이렇게 네. 자 우리 마지막 자 자 가면성 대장이셨는데 여러분 가면성 대장 많이 들어봤죠? 네. 가면성 대장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딱 말 그대로 짜증나게 보여요? 안 짜증나요. 맞아요. 이렇게 결 모양을 잃어본 것은 연동원도 안 되고 아주 문제가 되는데, 거기 보면은 여실하게 뭐가 들어있냐면 용종이 들어있어요. 아무튼 결 모양을 잃으면 이렇게 연동원도의 근육이 안, 이렇게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 근육이 단단해지고 경직성, 다시 강직성을 띠기 때문에 용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 이거. 이것을 고쳐야 되겠어, 안 고쳐야 되겠어?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체형 관리할 때, 가혹하게 뭐 헬스장 가라, 뭐 어디 식품을 먹어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 무대에 섰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걸 가지고 늘 임상을 거치거나 이걸 해봐가지고 효과가 있을 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해서 아마 이 자리를 박차고 떠날지도 모르겠어. 아따 이것 들으려고 내가 이것 맞다 하냐. 그게 아니라 굉장히 실생활에 도움될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네. 한번 들어간 잠은 잘 회복이 안 돼요. 다시만 탄력 회복성이 안 돼요. 한번 짱짱이는 근육은 고림줄처럼 찔겨가지고 약을 먹어도 이것은 연동운동이 거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요. 수술을 잘라낼 거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근데 방법이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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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렁이와 지렁이와 같다. 같다. 무슨 말일까요? 지렁이와 같다. 무슨 말일까요? 잘라내. 자, 지렁이 발 어떻게 되죠? 발 틀은 거죠. 잠도 밟아줘야 돼요. 나는 어신 틀어드냐면 제 형체를 쫙 보면서 이상스럽게 요가 선생 하면 되게 몸매가 좋죠. 네. 몸매가 좋으니까 다 건강한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이상스럽게도 변비 환자가 많더라고. 아니 계속 요가를 이렇게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막 요지랄 하고 할 텐데 왜 변비가 많을까? 가래도 찍고 난리잖아. 알고 봤더니 잠은 자극을 해줘야지 좋아지지 절대 뭐 가래를 찢는다든지 요지랄 하는 이건 아무도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잠은 밟아야 되는구나 생각했어. 아 실제로 막 요가 선생님들 변비가 없었는데 변비가 그럭저럭 있더라니까. 아 그래서 잠은 연동운동을 시키고 잠을 시키면 되구나. 그래서 우리가 피부샵 가면 원장들이 팔꿈치를 막 이것을 막 울든 말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마사지를 해보는데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느냐. 집에 베란다에 굴러다니고 있는 훌라후프를 찾아봐. 그런데 이렇게 과민성 대장이나 긴장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어떤 의사들이 와가지고 TV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훌라후프만 돌리라고 하더라고. 의사들이 그렇게 할 것 같죠? 지구들 하다네. 그리고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훌라후프만 돌리면 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잠을 연동운동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1번 애절하게 훌라후프를 돌린다. 1번 2번 물을 먹고 훌라후프를 돌린다. 잘 들어요. 3번 훌라후프를 돌리고 나서 물을 먹는다. 4번 귀찮다 왜 물어보냐. 정답 몇 번? 2번. 정답 1번 손 들어봐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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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번 정답. 2번. 2번. 물을 퍼먹고 훌라후프를 돌린다. 2번. 그리고 3번. 훌라후프를 돌려서 물을 먹는다. 3번. 돌리고 나서. 4번. 손 안 든 사람인데 귀찮다 왜 물어보는데. 여러분, 어떤 의사들도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해. 지금도 하도 안 해. 훌라후프를 돌리면 더 짜증나요. 여긴지 아십니까? 여러분 훌라후프를 돌리면 여기 근육을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 아프면 세포를 품어내요. 아이고 씨 뭐가 들어온다니 아파가지고 품어내. 뭘 품어내? 가스를 가스. 품어내. 아. 이물질을 품어내. 독소를 품어내는 건 잘해. 근데 순간적으로 장 점막에 많은 독소가 기운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쉽게 말하자면 비가 적당히 오길 바라는데 너무 많이 왔어. 그럼 하소 볼라면 안 볼라면 그런 것처럼 훌라후프를 돌리면 그 안에 이슈로 가스가 더 많이 생겨버려요. 근데 훌라후프 돌리고 나면 도움은 되긴 되는데 짜증이 더 나. 다시 말해서 어떤 양이냐. 우리가 마당을 막 쓸어갔는데 쓸어가지고 티바지도 버려야 되는데 거기 한 곳에다가 몰려놨어. 묵혀놓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 것처럼 훌라후프는 짜증나. 정답. 2번이라고 손 한번 들어봐. 2번. 세상을 어떻게 힘들게 이렇게 살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냐고 인생을. 물을 퍼먹고 운동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뭐 갸뚱이 선수 운동 선수 물 퍼먹고 운동을 봤어? 네가 찾아가지고 해를 해가지고 안 되겠지? 네가 찾으면 안 된다. 그래서 훌라후프를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물을 모아서 세척을 해줘. 그래서 피부샵에 가면 원장님 그래 마사지 하고 나서 선생님이 가기 전에 저기 정수기에서 물 한 잔 따뜻하게 들고 가셔 이런 말을 안 해? 말 아는 사람은 무지한 원장이고 말은 사람은 좀 배운 사람이래. 그래서 우리는 훌라후프 하고 나서 이렇게 물을 먹으면 좋은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디서 해가지고 더 기가 막힌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틀렸네. 여러분, 뭐였냐면 훌라후프 돌리고 나서 물어보는데 어떤 물이 좋느냐? 따서 합니다. 음양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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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양탕이 무슨 탕이야? 뜨거운 탕. 그렇지, 컵에다가. 6대4에 6대4. 알았어. 6대4 맞아. 좋아, 됐어. 자, 어떻게 되냐면은, 물을 부어갖고 어떻게 6대4인지 어떻게 알겠어, 이 사람아. 그러지 말고, 딱 따뜻한 물 2분의 1, 찬물 2분의 1 부으면 되는데, 여러분, 따뜻한 물과 찬물이 만나면 충돌이 돼야 한대. 충돌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해요. 유식한 말로 우리가 뭐라 하냐? 이온화 된다고 그래. 다시 말해, 전화가 발생돼. 근데 우리가 수소 이온수라든지, 들어봤어요? 예. 자화수라든지, 뭐, 플러스 워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에너지 워터가 있기 때문에 좋은 물이야.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먹더라도 어떤 물이냐면, 따뜻한 물과 찬물을 섞은, 미지근한 물이 아니에요. 네. 음양탕을 들어오시는데, 이 음양탕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의서바이오라 하시는 황제뇌경과 호신 동의원에서 그렇게 물도 효과가 있다 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잘 적고 있는데 집에 가서 볼 거죠, 분명히. 네. 저번에 집에 가서 화장실 쓰는 사람 많더라. 그건 안 돼요. 그런데 또 효과적인 팁을 알려줄까요? 여러분, 이제 체질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이제 뭐 디톡스 다이어트를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하는 방법은 좀 있어.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체중 조절을 많이 하려고 그래. 체지방을 많이 빼려고 그래. 체지방.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디톡스 다이어트 보고 웃음이 막 나서 죽겠다는 거야. 여러분, 세븐데이트 들어봤어요? 일주일 만에 살을 빼가지고 효과는 좀 보긴 보는데 거의 여혜성 효과. 왜 괜찮아요? 일주일 정도에서 해가지고는요, 거의 단백질만 빠지고 수분 빠지는 거지 절대 안 빠지는 구조가 있어. 그럼 뭘까요? 지방은 미안하지만 12일이나 15일 정도 될 때 빠지는 거지 그 전에는 거의 안 빠져있어. 그러다 보니까 애절하게 수분만 빠지고 단백질만 빠져가지고 어떻게 돼? 살이 빠져갔는데 오른쪽으로 놓으면 철퍼다. 왼쪽으로 놓으면 철퍼다. 그 다음에 가슴은 철렁철렁. 자, 이러니까 요새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런 것은 아주 나쁜 다이어트. 지방을 빼야 돼? 아니면은 단백질을 빼야 돼? 지방. 절대 일주일 만에 빼는 경우는 그것은 사기일 수 있다. 왜? 지방은 더욱더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 몸을 죽지 않으려고, 아유, 주인 이것 봐라, 나를 죽이려고 환장하네. 그래가지고 단백질은 용서해주는데 지방은 견고하게 쌓이는데 어디서 많이 쌓이냐? 여기서 아주 잔뜩. 아니, 헛배가 부르면 안 돼. 아니, 여기죠. 배가 고프면 안 되니까 여기다 지방을 쌓아. 그 지방이, 내장 지방이 더 많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착안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여기다가 가장 좋은 방법, 농우공을 도입을 했어. 무슨 거? 노후공. 어떤 사람 잘못 들어가고 집에서 야우공이나 야우공을 사고 있었는데 노후공이 굉장히 탄력적이 좋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여기 고글과 이 심골 쪽에 여기 보면 중안에 중안 혈자리 있는데 여기다가 공을 놔둬야 돼. 뭘 놔둬야 돼요? 공을 놔둬가지고 개구리 뒷다리 뻗듯이 뻗어가지고 이것을 그냥 진이겨줘. 왜 그런 거냐? 이쪽에는 소장이 5m, 6m 정도 돼가지고 내장 지방이 쌓인 사람들 보면요 장관 바깥으로 지방이 더덕더덕 붙어있어. 그것이 3kg 된 사람도 있고 1kg 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2.5kg 된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 여러분, 살을 뺀다 해서 그건 빠지나 안 빠지나? 안 빠지기 때문에 저는 방법을 이용했어. 그래가지고 노후공으로 막 애절하게 돌려야 돼? 그냥 돌려야 돼? 애절하게 돌리면 광고 낀 놈들, 광고 낀 놈들 다 나오십니다. 막 엄청난 소리가 나서 있어. 우랑탕탕 뚫어놓고 빵. 그런데 가스가 못 이기고 똥꾸러 다 나온다. 이게. 그래서 이거 할 때는 가족들 있는 거지 마. 난리가 나. 혼자 있어야 돼. 막 집에서 무슨 일이야. 난리야. 왜냐면 그동안 쌓였던 게 나가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장에 붙어있는 지방들이 떨어져 나갈까 안 떨어져 나갈까? 떨어져 나갈까. 이 떨어져 나가려면요, 여러분, 내장 지방이 없어지려면 3개월 동안 요지랄을 켜줘야 돼. 3개월 동안 계속 운동을 해야 돼. 이렇게 가혹하게 하려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내가
농구공으로 해가지고 한 15분 정도만 해도 줄자를 재고 해보면 야 2cm에 3cm 줄어들어 있어. 그러면 체중이 빠진 거야 아니면 체지방이 이렇게 좀 체지방. 체지방. 이제 대답을. 그래. 자르고 있는 발음이 이제 정확해졌어. 여러분 신기할 정도로 다음날 소변을 보면 노란 오징어. 아. 거품이 부글부글 나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기름. 기어 나왔다는 거 안 나왔다는 거. 기어 나왔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혹한 것이 아니라 농공을 돌리고 나서 훌라후프를 돌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체지방은 언제 잘 빠지냐? 장은 흔들어주기 제일 좋아. 여러분 아무리 술 퍼먹고 힘들어도 노래방 가면 다 깨앉게 그 원리를 이용하네. 깨지 말고 흔들어주면은 뭔가 술이 깨져. 장은 흔들어 따서 장은 흔들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내장지방이 녹아날 수 있고. 쉬워 어려워? 쉬워.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봐야 돼. 근데 안 할 거야. 두 사람만 할 거야. 내가 꼭 해봐야 돼. 자 농구공이 이기겠어 아니면 배따지가 이기겠어? 농구공, 그다음 배우고 싸워가지고 농구공이 터졌다는 이야기는 다 못해봤어. 배가 아무리 나와도 블루프 들어가 요제라 해주면 가음기도 나오고 요제라 해가지고 딱 줄자리면 약 2cm 3cm 줄어들었어. 그 말은 뭐냐면 몸이 조절이 된다. 체중 조절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방이 줄어들지. 그래서 그것을 한 일정 정도 오면 놀랍게도 보건소 검사하잖아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짓만 했는데 체지방이 많이 줄어들었어. 무슨 짓이야? 그럼 몸매가 좋아하지 안 좋아하지?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체중 조절을 무조건 하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살 빠지는 건 사실인데 처진다 안 처진다? 처져가지고 오를 정도면 철퍼다. 왼손은 철퍼다. 가슴은 철렁철렁 요지. 이럴 때 남자들이 바람 피하고 가슴은 여러분이 한번 처지고 뭐 만족도 있어야지. 나 우리에게 보니까 도저히 못 보겠더라. 빼지 말아야겠어. 근데 지금 훌라후프를 우리 딸은 얼마나 많이 돌리는지, 물론 저기 계시는 저기 조션 상무님 제품과 해가지고 몇 킬 빼냐, 10킬을 뺐어. 와, 진짜요? 그렇게 안 하더니 애인을 만난 뒤로 그 제품을 먹으면 요지를 하더니 10킬을 빼대. 그래서 조션 상무님은 도와줬어, 좀 도와줬는데 아무튼. 굉장히 오늘 조시현 사모님 왔으니까 또 이야기를 해주기 좋아 안 좋아? 좋아. 내가 신상이 좋으려고 말을 해주는 거야. 굉장히 바꿨어.